자, 이렇게 다섯 가지 Y라는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마지막에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하나씩 좀 방법을 알아보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고객님?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죠. 뉴질에파마. 네, 뉴질에파마. 어제 하한가 들어갔고, 오늘 오전에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갔다 조금 올라가다 다시 헤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무슨 일이 있길래 뉴질에파마가 어제 오늘 이틀간 연속 하한가 근처까지 맞으면서 문제가 생길까요? 내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자회사가 그 간암 표적 항암제를 임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일상 이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4주차가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4주차가 지났는데 아직 이상 반응이 없다.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주가는 급락을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유효성까지 아직 판단하기 좀 일러요. 왜냐하면 너무 워낙 이제 한 달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빠지니까 대표이사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회견까지 했어요. 이렇게 빠질 게 없는데 진짜 주가 유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어제 33만 주를 매도했고 오늘도 3만 주를 매도해요. 외국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정보가 우리보다 빠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기관은 또 매수를 해요. 어제 기관이 13만 주 매수했고 기관은 6일 동안 연속 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아직 유효성 판단이 얘기하기엔 너무 이른 거고 그리고 그 임상 대상자가 3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저도 의아하는데 찾아보니까 3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3명 가지고 임상실험을 했는데 4주차가 지났는데 아직 이상 반응이 없다. 유효성 판단에 이르다. 주가는 하락했는데 외국인이 팔았다. 뭔가 이상하다. 찜찜해요.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글쎄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 있지 않을까 보여요. 이 회사가 거의 연속 영업 실적이 적자예요. 근데 상장 폐지 요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영업 손실 5개년 연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개년 연속된다고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폐지의 요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회사가 지금 거의 7년째, 올해까지 들어가면 거의 7년째가 아닐까 생각. 그러니까 시작한 이후에 계속 지금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제약회사나 바이오 이런 회사는 약간 특례를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외국인이 뭔가 눈치챈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기관이 또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바닥이 되면은 글쎄요, 만약에 그 내용이 아직 어디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많이 늘었다면 자율 반등할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목표가는 급락 전까지 한 11,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더 보고요. 네. 손절가는 오늘 하한가 5,900원을 다시 떨어지는 가격대에서는 글쎄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뉴질에파마 어제 급락이어서 오늘도 또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이 주변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가격 전략 목표가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11,000원 정도까지는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Y라는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Y라노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오늘 7.8% 정도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올랐다가 오늘은 또 빠지고 어제는 올랐다. 예, 최근에 계속 그런 모양이에요. 네. 작년 하반기에 가장 핫하게 오른 게 리튬 관련주예요. 리튬 가격이 워낙 폭등을 하고 2차 전지의 필수 원료로 되다 보니까 그쪽에 상당히 올라갔다가 최근에 연초부터 해서 연말부터 해서 계속 이제 빠지면서 이게 빠졌다 올랐다 하는데 뭔가 이제 수렴하는 과정 모양새가 차트 모양이 좀 수렴하는 네네.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결론은 빠진 만큼 빠지지 않았겠느냐 제 생각이 좀 이제 다시 리듬 관련주는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폭발 아니 폭발 그러니까 불나면 끄지를 못한다고 자동차가 꺼지고, 지금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양극재 보통 이게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 내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됐는데 이 전해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전해질은 액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고체로 만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고체로 만들면은 폭발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료가 황산 리듐이라는 회사 원료고 그 요소가 황산 리듐이고 그 요소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료가 수산화 리듐이에요. 이 수산화 리듐을 만드는 회사가 하이드로 리듐 그다음에 어반 리듐 이건 서로 연결된 회사고 리듐 플러스의 자회사인데 그동안 리듐은 거의 중국에서 87%를 수입을 했어요. 거의 전량 수입을 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가 수산화 아주 그러니까 아주 품질 좋은 수산화 리듬을 생산을 해서 황산 리듬을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지금 600톤 정도 시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는 연간 3,600톤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제2공장이 만들어지면 5만 톤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시제품을 넘겼기 때문에 분명히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삼성 SDI에서 어제 납품받으면서 급등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양이 이제 넓어지고 본격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최근에는 올랐다가 많이 조정을 받고 수렴하는 과정이라면 이 정도 가격대는 좀 필요하다. 가격은 적당한 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제 상승시에 외국인이 28만 주를 샀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씩 계속 사 모이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연기해서 매매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실 수 있는데 일봉 차트거든요. 네네. 일봉 차트는 지금 일단 이동평균에서 무너져서 일단 자유반등하는데 이걸 주봉으로 보신다면은 20주에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리바운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수렴하는 그린다면 쓸만한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전고점 3만 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은 122동평균 다시 일봉 보면은 122동평균 요것이 무너지는 16,000원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어제 상승세가 나왔다가 오늘 또 바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고는 있는데 차트를 봤을 때는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좀 수렴하고 있는 과정, 가격이 다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무슨 종목일지 확인해 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오히려 좀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어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장 마치고 나서 공시를 했죠. 삼성 SDI 쪽에 10년 동안 무려 40조 정도의 수주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공급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나오긴 이제 어제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어제 급등을 하고 이제 그전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올라가다 이제 조정을 좀 봤는데 예상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6월에 그 삼성 SDI가 일진 머티리얼로부터 계약한 게 있어요. 이게 동박 관련의 전지박이 전지박이면 응급제를 싸는 거거든요. 요거를 8년간 8조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뭔가 확장을 해, 공장을 확장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은 거기에 한 부분을 계약을 체결했으면 분명히 그와 연결된 다른 것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포스코 케미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10년간 40조 원이다. 양극재를 공급한다. 이러는데 금액이 엄청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이 회사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지금 오늘 최고가 거의 근접해서 이게 최고가가 작년 11월에 23만 9천 원이었는데 오늘 2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이 정도라면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2차 전지 최근에 오늘 뭐
삼성전자는 빠지면서 반도체 전체로 밀렸지만 거꾸로 현대차는 실적이 좋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그동안 못 올라간 게 올라가니까 그거 관련된 부품 회사라든지 2차전지 이걸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흐름에 맞춰본다면 이것은 올라가는 쪽의 흐름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 4분기에 거의 어닝 쇼크 수준 이것도 어닝 쇼크 수준을 컨센서스로 엄청나게 하회했어요. 4분기가. 네. 4분기에 영업이익을 예상을 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이익을 거의 33억 밖에 왔는데 컨센서스는 한 600억이 넘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33억 밖에 안 됐어요. 문제가 기존에 공급받은 회사가 재고가 있어 재고 조정을 하는 거, 그다음에 원가와 판가, 그러니까 실제로 원가와 판가가 스프레드가 커지면 이익이 생기는데 뭐 판가가 낮아지면서 원가 근접하니까 이게 또 별로 수익이 안 생기고, 그다음에 연말에 상여금이나 일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4분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수익이 확 떨어졌는데 1분기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것으로 이상에 대해서 매출은 거의 1조가 넘을 것 같고 네. 영업이익은 250억까지 하는데 이 회사가 양극재가 수익의 거의 70%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지금 관련해 갖고 이런 납품을 했다. 수익 1분기부터 개선된다. 내년 영업이익은 거의 그러니까 매출은 거의 현재보다도 한 거의 70% 정도 올라갈 거라고 네. 보고 영업이익도 한 50% 이상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지만 내일은 조금 조정, 오늘 조정 보였기 때문에 내일 장 자체가 오늘 전체 밀리면서 주도주들이 좀 하락을 했다면 내일은 조금 뭐 보합세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걸 다시 올라간다면 이 정도 좀 쉴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 쪽이 쉴 가능성이 있지만은 향후에 상황은 계속 상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네. 저는 목표가는 한 28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올라오기 직전 가격이에요. 이동평에서 빠지는 부분 19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어제 이 삼성 SDI와의 이 엄청난 규모의 계약 수주 계약 소식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상승 탄력은 약간 줄어들고 있지만 10년에 40조입니다. 그럼 1년에 생각만 해봐도 1년에 4조 정도의 매출이 기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상방향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라노 세 종목에 대한 진단 함께 해봤습니다. 고모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